무슨 일 있어? 왜 회사 앞에서 도둑놈 같은 애들이 바글바글한 건데? 걔네들 아직도 있어? 그렇다니까.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사장님, 인간적으로 내 스케줄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부터 생방송에 라디오에 잡지에 화보까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니까요. 아, 네가 잘 나가니까 그렇잖아. 이런 일은 헐리우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재계약 안 해. 또 아이고, 광희야, 뭐 그렇다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해. 그렇지 않아도 내일 부산 스케줄 그 취소돼가지고 너한테 하루 좀 푹 쉬라고 얘기할 참이었어. 리얼리? 그나 내일 뿌리야? 그럼 저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고 내일 하루 종일 푹 쉬어. 다음 날부터는 고고싱이다. 오케이. 응? 고고싱. 진짜 감사합니다. 저 3년 만에 진짜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어? 진짜? 3년 만에.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할 수가 있어? 아, 배달하면서 다른 알바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돈 모아서 다 뭐 했는데? 아, 좀 쓸 데가 있어서. 아, 걸스님들은 쉴 때 뭐 하세요?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번개 넌 뭐 할 건데? 저 사실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이폰을 빌려줄 테니까 입고 나가서 놀다 와. 진짜요? 아이씨, 미치겠다, 진짜! 그래, 오늘은 진짜, 진짜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야지. I see the sunbeam, the perfect rain. I wanna send out a gazillion bouquet. I hear the call. Just another ordinary day. Ordinary day. Ordinary day. Ordinary day. Ordinary day. 너무 많은가? 아니야,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5만원 정도는 써야지. 어? 번개! 딴 사람 같은데? 강프린스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모처럼 쉬는 날인데 약속 같은 거 없으세요? 당연 많지. 내가 쉰다 그러니까 카라, 원더걸, 소녀시대가 만나자고 난리야. 안 그래도 인성이 형도 만나야 되고 원빈이 형도 만나야 되는데 누구부터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 아, 아니면 그냥 수연이랑 쇼핑이나 갈까? 아, 노노노. 그 미스테이크였어. 너도 미스테이크야. 절대. 에? 알 거 없고. 너 오늘 어디 가? 아, 저 그냥 커피숍 같은 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요. 커피? 나 커피 완전 맛있게 하는 데 아닌데. 따라와. 가다 떨고 줄게. 아니에요. 저 혼자 와도 괜찮아요. 왜? 고마워서 그러냐? 안 그러면 커피 한 잔 사든가. 따라와. 혼자 가도 되는데. 15,000원? 이 말이 대체. 난 에스프레소 도피오 롱고로 뽑아서 카라멜 베이스 믹스하고 휘핑크림에 초코 시럽, 시나몬 파우더로 피니쉬한 걸로 주시고요. 네. 야, 너 뭐 먹을 거야? 네, 저는 이거 마실게요. 이거. 아, 얘는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그리고 네. 뉴 매거진도요. 아, 네. 네, 저 황강희 씨 사인 좀. 어젯밤 무슨 꿈 꾸셨어요? 오늘 완전 대타셨는데요? 여기요. 커피 두 잔 36,300원 선불입니다.
어때? 여기 카페 완전 골저스하지? 영광인 줄 알아.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런 데 와보기나 했겠냐? 지켜보세요. 네가 진정 커피 맛을 알겠냐마는 어디 한번 느껴. 괜찮아. 나 화장실도 갔다 올게. 그래, 즐기자, 즐겨. 맛있다. 오늘 보시러 가려. 하지마, 보지마. 예쁜 식당, 그리고 햇살 따뜻한 창가, 그리고 맛있는 파스타. 그럼 이제 먹어볼까? 같이 드실래요? 고마워. 아, 완전 맛있어. 많이 드세요. 동계는 참 친절한 여자야. 난리에서 선물도 하고 싶었는데.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예, 이거 45,000원입니다. 아, 네. 그럼 이건 얼마예요? 아, 예, 그건 3,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주세요. 예쁘다. 강민경, 그동안 수고 많았어.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줄게.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나 좀 숨겨줘. 무슨 일이세요? 민아 씨 팬 때문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이다! 뛰어! 뭐야 저것들은? 아씨, 내 핀. 아씨, 잃어버렸네. 아씨. 아, 생애 첫 휴일이라고 잔뜩 기대했더니 완전 망했어. 아, 그 구준도 괜히 신어가지고. 했다. 어? 이시혁 씨. 어,
어디 갔다 오세요? 아르바이트? 어. 혹시 뱀파리 씨가 또 돈 필요하시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휴가를 받았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오늘은 진짜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나한테 선물도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알바나 하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배고픈가 보다. 라면 사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지난번엔 너가 라면 끓여줬잖아.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제가 진짜 배고팠었거든요. 엉망이 될 뻔했던 내 생애 첫 휴일.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했다. 아, 어떻게 된 거야? 뭐? 종윤이 오빠가 안 들어왔다고? 웬일이니 웬일이니. 혹시 민아 팬들한테 종윤이 에이 설마 설마. 그래도 어머 오빠 오빠 괜찮아? 야, 얘 어디 숲에서 굴렀냐? 그자들에게 쫓겨 결국 산까지 도망가서 밤새 나무 위에 숨어있었어. 아, 나라도 부르지 그랬어. 그자들이 밤새도록 날 찾겠다고 두눈 시퍼렇게 뜨고 밤새도록 붙어있어서 숨을 크게 쉴 수도 없었어. 아이씨. 나무 위가 너무 차가워서 입이 돌아갔는데 겨우 턱을 맞추고 돌아왔단 말이야. 어떡해요? 종현 씨 저렇다 진짜 무슨 일 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정말. 이건 어떨까? 종현이는 원래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미랑 아무리 좋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왜냐? 종현이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아, 그건 안 되지. 종현이는 데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종현이가 외계인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뱀파이어 외계인. 좋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건드리면 제가 목을 콱 물어버릴 수도 있다. 이 사천 진짜 그게 말이 되냐?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 더 이상 종윤이 오빠